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오늘도 증시 개장 상황 또 증권사 리포트들 정리해 주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염 이사님. 아니, 어제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공부도 많이 하고. 네. 아니, 근데 뭐 방송을 진행한다는 느낌보다 우리 염 이사님은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본다는 느낌. 아, 그게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항상 워낙 이제 다양한 종목들을 보고 계시니까 어떤 종목 이야기를 해주시든 거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참 많으십니다. 네, 그렇지.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좋아하고 계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저 양반 다 알 것 같은데. 근데 물어볼 때 보니까 이제 사회자가 이런 것 같아요.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지. 그 티가 나면은 좋은 사회자가 아닌데 내가 어제 딱 봤거든. 근데 염분이 진짜 모르는 것 같더라. 네, 아니, 저 이제 처음 듣는 내용이 많아.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반응이 좋은 것 같아. 예. 아, 염승환 부장도 모르는 게 있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졌다. 그치. 우리 물량 비슷한데. 그리고 오히려 그런 친숙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네. 20분도만. 어떻게 되는 거야, 장이 이거? 자, 일단 뭐 미국장이 빠진 게 우리한테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좀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 다 나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좋은 호재에도 못 가고 거기다가 환율 급등했죠. 환율이 네.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도 뭐 급등한 데다가 뭐 외국인 기관이 여전히 파는 것 같고 지금 금리까지 막 급나가니까 이게 경기 이제 둔화되는 게 오히려 악재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그러니까 작년 8월하고 비슷한 분위기였거든요. 작년 8월 2차 유행 때 제가 보니 그때 코스피가 7% 빠졌었어요. 한 며칠 동안 그 이제 2차 유행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네. 어제 증시가 빠졌고 이걸 보면 우리가 딱 누가 봐도 이건 이제 주식 팔아야 되겠다.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 시그널만 보면. 시그널로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게 단기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달러 강세가 경기 모멘텀이 둔화된 거지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극도로 뭐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확산되니까 이게 특히 신흥국에 또 타격을 주니까 달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시간이 잘 지나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삼성전자 빠진 건 아쉽지만 어쨌든 숫자는 너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쨌든 팩트니까 네. 숫자 자체는 그래서 계속 PER도 지금 낮아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미국 증시도 보니까 그렇게 뭐 망가지는 모습은 또 아니더라고요. 어제 사실 여기 그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나스닥 선물 막 급나간다. 예. 네. 근데 시초가 또 안 좋았어요. 네. 처음 개장 초에 네. 1% 이상 빠지면서. 네.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또 증시가 생각보다 또 안 빠졌더라고요. 아침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물론 좀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할 구간은 맞지만 중장기 방향은 아직 저는 뭐 바뀌지 않았다라고 일단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한번 그 오늘 그 배터리 데이가 좀 열렸어요. 스텔란티스가 이제 열렸는데 아. 예. 내용은 뭐 그 별거 없어요? 다른 회사들은 다 내재화하겠다고 막 밝혀가지고 좀 충격이 있었는데 일단 스텔란티스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전동화미 소프트웨어에 3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투자를 합니다. 2025년까지 2030년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종의 70% 미국에서 생산 그러니까 판매되는 차종의 40% 이상을 일단 저공해차로 좀 판매를 하겠다. 하이브리드 포함해 가지고 네. 판매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고요. 2030년까지 연간 390만 대를 전기차로 만들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시 최대 500km 정도 주행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유럽 네, 쪽에서. 네.
그리고 5개의 기가팩토리를 일단 건설을 하는데 여기서 일단 배터리를 공급할 회사가 그럼 누구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회사가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의 CATL, BYD, S볼트. 중국은 끼워줄 거야, 아마. 예, 네, 그럴 중국에 수출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 폭스바겐은 그냥 거의 자기 혼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협력사 위주로 배터리 같이 하겠다는 의도라서 이번 분위기는 어쨌든 가장 유력한 거는 뭐 삼성 SDI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국내 업체가 좀 일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게 좀 발표됐더라고요. 그 K배터리 전략 해가지고 사실 뭐 내용이 뭐 엄청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언론 기사하고 좀 오늘 증권사 보고서가 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대규모 R&D 뭐 추진한다는 내용도 좀 일부 있고요.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에 역량을 좀 집중해가지고 민간에서 일단 20조 원 정도 투자를 유도를 하고 네. 정부도 역시 맞춤형 지원에 나서서 한마디로 그 전고체 배터리 그거 이제 네네. 만들겠다. 네. 정부도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 리튬이온 전지도 굉장히 좀 고성능으로 더 발달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이제 맹추격하고 있으니까 네. 중국과 한번 격차를 벌여보겠다 이런 내용이고, 2차 전지 이제 인력을 1,100명 정도 양성을 하고요. 어제 이제 그 박지용 차장도 얘기하신 대로 일단 뭐 대학교 뭐 학과 설립인가요? 배터리 학과 뭐 네. 이런 얘기도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학과처럼 예, 대학 학과도 좀 만들고. 그래서 계속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는 좀 의도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투자 전략 기대 효과는 2차 전지 산업 매출 규모가 지금 22.7조 원인데 네. 2030년까지 166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데 세계 시장 40% 다시 점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이거면은 거의 뭐 반도체급이거든요, 사실상. 예. 그 소부장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4.3조 매출이 나오는데 이거를 60조 원까지 늘려가지고 세계 시장 20% 점유율을 달성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좀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K배터리 투자 전략을 좀 발표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이 좀 미리 오른 감은 있지만 굉장히 좀 정부 정책 또 세제 혜택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네. 하면 뭐 세액 공제도 해주고 R&D 같은 거. 예.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적어줬냐면 현재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 생태계 구축 및 아마 수요 창출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기술 상용화 목표치를 이제 제시했다는 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제시한 게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를 했고요. 뭐 삼성증권에서는 일단 투자 우선순위로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순으로 일단 좀 매력이 있다. 라고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은 좀 분할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일단 근데 대부분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물적 분할 이슈가 없으니까 삼성 SDI에 대해서는 그래서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삼성 SDI 퓨어 배터리라 이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그 국내 시장의 보급 그게 그냥 보조금 정도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몇 대 안 팔면 몇 대 못 판다 이런 건 없죠. 그런 건 우리나라는. 네, 그런데 건 해외는 없죠. 그런 게 많잖아요. 네, 미국은 이제. 그런 게 네, 있는 것 같고 영국 우리나라는 같은 그 예산이 건, 정해져 있고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한도가 참 없어지면 이제 못 주는 거고.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런 거를 다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타야 네. 해외 시장에도 그게 명분이 있지. 네. 우리나라는 전기차 별로 안 타는데 뭐 전기차 시장은 뭐 40% 장악하고 아니 그 배터리. 배터리만 예. 배터리 나온 K 배터리 배터리가 뭐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저 인프라가 안 깔려가지고 네. 이거 그러니까. 타고 싶어도 불편해서 못 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K 배터리 진작책은 그런 인프라를 빨리 까는 게 진짜 진작책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소차 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넥소 이게 탈 때는 다들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탈 때는 네. 타다가 다 중고차로 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니, 충전소가 없어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네. 방법이 그러니까. 없대. 저 여의도 하나 있고, 저 상암이랑 양재인가 어디 하나만 국회 앞에 있는 것도 그것도 전시 행정이야.
맞아요. 여기 하나 보통 있다. 사람들이 국회 뭐 할 일이 있다. 아, 그러니까 하나 있는 게 국회 앞에 국회. 있어요. 맞아요. 네?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주려고 네. 하나. 근데 이제 그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사람들이 사는 그 그러니까 거주지 쪽에는 워낙 반발이 심해갖고 아, 또 폭발할까봐.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사실은 폭발이 위험 거의 없는데 그래도 마음속이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 사는 뭐 아파트인가 이런 데 못한대 아예. 네, 그래서 이제 국회 같은데 하고 뭐. 그래서 국회야? 거기 터져서 거기 터져대지. 그건 또 아니지. 아이고, 그것도 오바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한 대가 없어서 그 우리라도 한다 이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LPG 충전소도 시내 사대문 안에 거의 없잖아요. 예. 네. 가스가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거기다 한 거라면 제가 제 말 취소합니다. 아,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네. 네. 자 그리고 예, 증시 일정 오늘 이제 중국에서 6월 달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요. 이제 대만의 디램 업체입니다. 물론 이제 작은 기업이지만 나냐가 오늘 좀 실적 발표를 하니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입니다. 7월 그 11일 날 버진 갤럭티 브랜슨 회장이 이제 우주여행을 진짜로 이제 떠나니까 뭐 정말 성공할지. 살아 돌아와야 될 텐데. 살아 돌아와야 네. 무사히만 네. 와줘라. 네. 브랜슨. 자, 그리고 현재 이제 호가가 나오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한 0.7%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 예상 지수는 아, 마이너스 코스피 야간 선물. 네, 코스피.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19포인트 정도에서 아이고. 출발할 것 같습니다. 3,230포인트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어제부터 좀 약간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도 마이너스 9포인트 정도에. 근데 이제 뭐 미국 영향 좀 있으니까 좀 빠져 출발하겠지만. 이게 좀 강한 장이면 또 들어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장 초반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고, 그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지금 호가 보니까 SK텔레콤, 뭐 LG생활건강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일단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0.3% 정도 하락세로 일단 출발하는 것 같고요. 뭐 코스닥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대부분은 코스닥이 조금 더 네. 네. 어제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코스닥도 지금 일단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역시 좀 마이너스권 마이너스 0.3% 정도 네. 약보합선에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하는 기업은 이제 신풍제약이 저번에 그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실패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출발이 좋아요. 가장 좀 좋은 편이고요. 2.3% 정도 반등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 그 외에 항공우주가 0.9% 올랐고 SK텔레콤이 0.4% 정도 반등하면서 시작했고 나머지 뭐 시총 상위 기업들은 다 하락세입니다.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2%, HMM이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금리 충격으로 하나금융지주가 마이너스 2% 빠졌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대표주죠. 아모레퍼시픽도 마이너스 2% 정도. 그래서 뭐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컨택트형 기업들이 일단 하락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는.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데 오늘도 강한데 20만원 넘어선 후로 오늘도 0.7%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백신 관련주인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언택트 기업들이 좀 강했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어제 좀 모두 좋았는데요. 오늘은 일단 두 기업 다 지금 한 마이너스 0.2%, 카카오는 1.5% 정도 하락하면서 빠지는군요. 네, 둘 다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네. 그냥 진단키트입니다. 역시 오늘도 액세스바이오, 시젠 이 두 기업이 2%씩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오딘으로 지금 계속 1위 달리고 있는 그 카카오게임즈가 오늘도 2%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셀리드나 제넥신 같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아, 네이버가 상승반전하네요. 예, 네이버는 네, 바로 네이버 상승반전하네요. 카카오가 좀 힘이 빠지고 네이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 하락하는 쪽은 컴투스가 한 3%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아난티가 마이너스 3%,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가 어제 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마이너스 한 2.7% 정도 하락하면서 어제 급등했던 뭐 일부 OLED 섹터도 좀 빠지고 거기에 반도체, 뭐 5G 할 것 없이 대부분의 IT 또 엔터주도 다 안 좋습니다. YG 엔터,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도 대부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3,220포인트 마이너스 32포인트 1% 정도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1.37% 그래서 14포인트 빠진 1,020포인트에 그 좀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이 지금 1,200개가 좀 넘을 정도로 일단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얼어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948억 정도 팔고 있고요. 다만 좀 연기금은 좀 방어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500억 정도 지금 순매수하면서 좀 방어하고 있고 개인 투자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54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의약품하고 통신 업종만 좀 사고 있고 다른 업종은 다 매도인데 전기전자 업종을 조금 많이 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연기금이 유일하게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연기금은 전기전자 그다음에 서비스업 아마 네이버 좀 사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서비스업 통신업 이 정도 좀 사면서 방어는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그 수급은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섹터 쪽으로는 재택근무 관련주가 오늘 R서포트가 11%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네, 이제 단계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재택근무 저희도 지금 직원들 저 네. 현장 인력 제한 재택 들어갔거든요. 네. 어제부터. 저희 회사도 지금 이제 재택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일단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로나19 진단키트 이 두 개 회사 빼곤 이 두 섹터 빼고는 거의 전 섹터가 다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야놀자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어제 아니,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 무근이에요? 그게 뭐 아니 그 언론기사 보니까는 뭐 공식적으로 그거는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 근데 어제 저녁 라이브 보니까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 내가. 기사 내용으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야놀자요? 그 손정희 회장이 한다는 건 아직은 야놀자 측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관련된 그 창투사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 아 그거는 좋은 소식은 아니네. 네. 야놀자에 관해서 뭐 정프로가 제일 정통하잖아요. 야놀자는 예 뭐 거의 제 자회사 같은 분위기니까. 근데 일단은 야놀자에서 관계자가 그 사실 무근이다라는 인터뷰가 있긴 있었어요. 그 뉴스가.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건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죠? 아 거래소에서 그 거래소의 조회 공시라는 게 그 사실이냐 아니냐 공시해라. 상장사 아니래도 아 상장이 아니구나. 아 이거 조금만 더 입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야놀자는 아직 상장사가 아니에요. 네. 아 네 워낙 야놀자 쪽하고 내 거리가 멀잖아. 내가 삶이 아 그렇습니까? 아, 내가 뭐 야놀자 뭐 한 번도 나 그 사이트도 들어가본 적이 없는데. 아 이거 뭐 모텔 예약을 어떻게 해요? 모텔을 왜 가? 모텔을 왜 가다니요? 아니, 모텔 갈 일이 뭐야? 잘 때 어디서 자요? 콘도. 콘도? 아 콘도 예약도 돼요 야놀자에서. 예, 아, 그래? 네, 다 돼요. 펜션도 되고 다 됩니다. 네 아슬아슬한 호텔 네. 이름은 또 스코어가 비싼데. 네, 그리고 그랬지 내 콘도 그랬지 내가 다. 살얼음판 잘 피해 가십니다 우리 김프로님. 이게 야놀자 좀 확인해 보니까 네. 기사만 보면 7월 7일 날 서울경제에서는 단독 보도로 1조 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 7월 8일 날은 신화일보라고 있나 봅니다. 여기서. 신화일보? 네, 신화일보? 아 옛날에 유명해서 신화일보. 네. 옛날에. 거기서는 손정의 1조 원 투자 사실 묵은. 아 신화일보라고 옛날에 꽤 예전에 70-80년대. 거의 이제 세컨티어 중에서 선두권이었지 신화일보가. 아 그래요? 네.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아 그 정도로 컸어요? 그 밑에 신화일보가 신화일보라고 있었어. 아직도 있네. 그래요. 하여튼 뭐 근데 여전히 그 손정희가 투자했다는 뉴스도 역시 같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상장사가 아니니까 참 그게 좀 애매하네요. 전화 한번 해볼까? 누구한테요? 마사유씨. 아 손 회장한테. 스님아생. 아 스님아생이 아니구나. 뭐라 그러는 거니?
모시모시. 모시모시. 예. 아, 일본 잘 안 돼.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네. 환율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일단 환율이 어제 달러는 약세 전환했거든요. 그 점은 다행인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현재 1148원까지 3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0.26% 올랐는데 이게 환율이 좀 꺾이면 증시 당연히 좀 올라가겠지만 1150원 또 돌파하면 추가 하락 압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환율을 계속 오늘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지수는 그 현재 코스닥이 마이너스 6포인트 좀 반등은 하고 있고요. 예, 일부 코스피도 아까 마이너스 30포인트 넘었다가 근데 정유주가 강하네요. SOIL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유가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가는 뭐 큰 변동 없었는데 일단은 뭐 오늘 원유와 관련해서 뭐 특별한 뉴스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SOIL이 거의 2% 올. 예. 아, 오늘 올라갑니다. 결국 네. 오늘은 오후에 많이 힘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믿겠습니다. 그런 네. 개인적인 바램을 확정적으로 현실 몇십만이 보는 조건이. 아, 그러면 아닙니까 오늘은 프라이데이예요. 예, 네, 우리 좀 올라갑시다. 이 주말 내내 이거 우리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올라갑니다. 아, 근데 이게 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저기. 진짜 되면은 주식에는 일방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요? 아니 근데 저는 악재라고 그러니까 원래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악재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내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엄청난 악재죠. 근데 한국은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도 뭐 작년에 반도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언택트 수요 때문이잖아요. 사실 언택트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대부분 다 IT고 그거 다 집에 있을 때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당장은 단기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심리상 네. 오히려 저는 증시에 긍정적인 그래서 말씀인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돼 가지고 뭐 작년 뭐 4월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악화됐어.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래도 데미지를 제일 덜 받는 나라가 한국 아니야? 그죠. 왜냐하면 네. 이게 만약에 다 없어지면은 재화 소비가 서비스 소비로 간다며. 네. 서비스 소비로 가면 우린 빈자리거든. 그죠? 우리는 그죠? 불편한 우리나라는 건, 그죠? 오히려 이제 그런 관광 대국이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데가 수혜를 받는 거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약하다고 보는 논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말씀이에요. 그거거든. 이게 재화 소비가 떨어지니까 제조업체들한테 공백이 생긴다는 네. 거잖아. 그걸 반영한다. 근데 이게 확산되면은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비교적.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확산되면 또 어차피 전 세계가 또 돈 더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긴축이 늦춰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연말에 뭐 금리 인상 얘기 자꾸 나오는데 그게 쏙 들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뭐 재난지원금 얘기도 나오니까. 그래서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악재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좀 심리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울고 싶을 때 뺨 맞는 거지. 예. 근데 작년 8월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잠깐 빠졌다가 바로 다 들어 올려버렸거든요. 예. 다만 이제 체크할 거는 환율이니까 원달러 환율이. 근데 제가 그래도 오늘 장 너무 걱정은 안 하는 게 네? 어쨌든 어젠 달러가 계속 올랐는데 어젠 달러가 꺾였어요.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좀 오늘 장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 선물이 플러스 났나? 아니요 아직. 근데 뭐 거의 변동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리포트 혹시 네, 뭐 있었나요? 그 KTB 투자증권의 이제 전혜영 애널리스트가 수소 정책 발표만 기다리는 이제 연료전지 요새 연료전지 회사들 주가 좀 부진하긴 한데 정책 발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소 관련돼서 정책이 중요한데 어떤 뉴스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좀 발표가 어느 시점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언론에 공개된 이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중에서 2050년에 석탄 발전을 완전 폐지하는 걸 가정을 하는 그 일환에 따르면 2050년 국내 전력 생산량이 1244 테라와트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2018년도가 571 테라와트니까 두 배 정도 이제 증가하는 거거든요. 전력 생산량이. 이 중에서 62.3%를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를 하게 되고 연료 전지는 9.8%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 전력 생산량의
그 100이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필요한 수소연료전지 설비량이 네. 18.6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된 거 대비해서 무려 30배나 더 설치가 돼야 된대요. 설치량이. 그걸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수소경제 이제 로드맵이 뭐 또 2.0이라고 해가지고 또 어느 시점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네.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지금 나온 안에 따르면은 수소 연료전지 설치 비중은 계속 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연료전지 아직은 뭐 구체적인 또 안이 2.0이 발표는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 수소 관련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정책 발표 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새 조선주들이 좀 되게 안 좋은데 조선주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네. 두 개 이제 보고서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DB금융투자의 김홍균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인데 일단은 중고성과가 지금 신조성과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중고가 빨리 땡기려고 그러구나. 네. 근데 아, 중고 중고선가가 중고채 가격이 신차보다 비싸다며요? 똑같아요 그거랑.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원래 성과가 더 높아야 되는데 신조성과가 네. 근데 이 현상이 2003년 말부터 2007년까지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네, 있었어요. 중고성과 계속 강했어요. 그 왜냐하면 네. 선박을 발주하면 3년 걸리거든. 네. 3년 동안에 이게 네, 더 올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수주를 해도 수주를 안 받아줘요 조선사에서. 네. 왜냐하면 아니, 도쿠 다 찼는데요. 그러면 중고선을 땡겨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조선 빅사이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현상이 지금 일단 조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일본 그 후판 가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네? 그 철강 이 후판 가격이 톤당 이제 그 예전에 그러니까 2003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당시에 300달러 때까지 한번 그 기록을 하다가 2004년 말에 625달러까지 급증해가지고 당시에도 한국 조선사들이 기업 가치가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예,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그 여기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보고서에 있던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이제 밑에 있는 선이 저 이제 밑에 화살표로 표시한 게 저게 이제 그 조선사들의 시가총액입니다. 저게 밑으로 확 꺾이는 구간 보이시죠? 근데 저 위로 가는 구간은 후판 가격이에요. 처음에는 후판 가격 때문에 저게 이제 빠져서 급락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갭을 다 메꾸고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원가를 다 전가시켜 버렸다는 얘기예요. 신조선가에. 그래서 네네네. 아마 이 현상이 앞으로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후판이라든가 강제 가격이 너무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선주들은. 그래서 그걸 지금 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비교적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수주가 안 돼서 빠지는 건 아니고 본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가에 대한 좀 부담감이 커서 지금 주가가 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비중 확대 기회 아니냐. 과거에 저 데이터를 봐도 신조선가가 결국엔 다 따라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삼성증권의 이제 한영수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적어줬냐면요. 최근에 포스코가 하반기 조선용 후판 가격을 115만 원 정도로 요구를 했대요. 톤당. 네. 이게 상반기 대비해서 60%나 올라간 가격이래요. 와. 그럼 이게 조선사한테 진짜 재앙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되는 이게 그렇죠. 만약 현실화되면 전가를 못 시키면 근데 이게 이제 언론 기사에 나온 거니까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아마 후판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면 조선사들이 그 수주잔고 수익성을 점검한 다음에 충당금을 미리 설정을 한대요. 네. 그럼 충당금을 많이 설정하면 당연히 적자가 엄청 커지겠죠. 미리 이제 상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다만 이 후판 가격 가정을 변경하면 이익률이 당연히 낮아지겠지만 이익이 많이 난다고 예상을 하는 흑자 프로젝트는 충당금을 그렇게 크게는 설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 따라 좀 또 약간 다른가 봐요. 그래서 분기 실적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조선사들이 다 각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분명한 원가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국내 대형사들의 연간 후판 사용량이 430만 톤이래요. 톤당 단가가 10만 원 오르면 연간 4,300억 비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네, 전체 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사실 네. 지금 조선사들이 돈을 못 버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들의 현재 수주잔고도 지금 2년치 매출 이상으로 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들 수주잔고의 38%를 이렇게 되면 적자로 전환시키고 만약에 이게 톤당 30만 원 그냥 인상한다고 가정을 하면
합산 충당금이 1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굉장한 실적 충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좋은 뉴스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요새 조선사들이 좀 주가 되게 안 좋거든요. 네네.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근데 이거는 조선회사들이 어떻게 할지 좀 결정을 해야 되고 포스코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전략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비중을 줄이자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주가 변동성 확대를 이용해서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자.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펀더멘털 문제는 아니니까요. 네. 사실 수주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재료비 인상은 결국 성과에 다 전가를 무조건 시킵니다. 이게 수주가 잘 될 때는. 그래서 굳이 투자를 한다면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좀 압축을 하자. 이유는 명확한 게 재무구조가 가장 좋으니까 좀 적자가 나도 견딜 체력은 된다. 네네.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 위주로 이런 뉴스에 의해서 좀 빠지면 비중을 늘려보자는 의견이니까. 그렇군요.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왜 빠지냐 이렇게 좀 많이들 물어보셔서 네. 좀 그 내용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SK증권의 그 윤원태 애널리스트가 어제 이제 이효석 애널리스트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해줬지만 ESG 점수는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뭐 한 장짜리 자료인데 네. 어제 이제 이효석 팀장님도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가 있나 보더라고요. 이게 그린워싱. 워싱? 그러니까 뭐냐면 위장 환경주의래. 아. 그러니까 난 녹색 옷을 입었는데 약간 위장했다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병인데 이 병에 이제 그 써 있는 문구가 뭐냐면요. 그 Hello, I'm a paper bottle. 그러니까 나는 그 종이로 만든 병이다. 근데 안을 딱 뜯어봤더니 플라스틱 용기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좀 있나 봐요, 일부. 더 오염시키네. 그러면 걔는 네, 플라스틱도 있고 종이까지 더했으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고약한 사람들이구만. 그죠. 고약해. 고약해요, 진짜. 고약하구만. 네. 그래서 이 경영계에선 지금 ESG 경영을 선언을 지금 요새 강조하고 왜냐하면 높은 점수 받아야 연기금 투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환경 등급이 중요하니까. 근데 일부 또 펀드도 명칭만 ESG로 변경하고 기존 펀드 포트폴리오 변경 없이 그냥 운영하는 데도 있대요. 아 자산운용사가? 네. 네. 그런 데도 일부 있나 봅니다. 고약하구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짜 ESG죠. 그런 거 잘 구별을 네.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블랙록의 CEO도 응? 색출. 색출. 아니 무슨 간첩단이 색출을 해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이효석 팀장님도 그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ESG 너무 점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록 CEO 레리 핑크도 점수가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발언하면서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을 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증권감독기구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ESG 만약에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규제를 할 거라는 그런 예고를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감원에서 자산운용사에 이 그린워싱과 관련된 구두 경고를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뭔가 예. 조치를 하려고 그러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어쨌든 투자하실 때 혹시라도 네.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오늘 리포트는 이 정도로 네,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3프로 TV에서 아침 또 저녁에도 종종 이렇게 네. 고생해 주시는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저희가 이거 뭐 어디죠? 그 이즈비 맛집에서 이렇게 승진 축하 한 박스 보냈습니다. 승진도 그렇지만 밤낮으로 우리 고생하니까. 네. 네. 몸에도 좋고 네. 자, 맛도 좋은 이즈비 맛집. 우리는 뭐 드릴 게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즈비. 아 이거 진짜 건강해지겠는데요. 아 진짜. 네. 그 내가 장복 중이거든. 네. 진짜 좋아요. 네. 네. 이젠 뭐 그냥 고기도 다 생으로 드세요. 다 위가 너무 좋아져 갖고. 네. 뭘 생고기 익히질 않으시더라고. 쌀도 생으로 드시고 다 먹고. 자, 저도 이제 한 달 후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일주일만 먹어도 바로 일주일만입니다. 네, 이 집이 맛집과 함께 건강해지시고요. 우리 네. 한 주 동안 고생해주신 염승환 이사님. 아 생각 같아서 여기 좀 묶어두고 싶은데 장원을 때까지 이사님이니까 또 네. 가서 회의해야 되겠지. 네. 자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